네, 안녕하세요. 리그리입니다. 슬라임 랜처 모드팩. 이번에는 어딜 탐사해볼까? 야, 그 사이에 또 이거 잘 왔어. 너무 잘 자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슬슬 그러니까 퀘스트도 깨긴 해야 되는데, 진짜. 퀘스트를 깨야 다른 게 이것저것 열릴 텐데. 갑자기 이걸 달라고? 너무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야? 젠도 언제 갔다 왔나? 그래도 저 퀘스트라도 깨야 내가 할 게 생길 것 같아. 이제 슬슬 저거 퀘스트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 맛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와, 잠깐만, 여기 잘 나와. 이거 돈이 쏟아져 나온다. 돈이다, 돈. 거의 무한이다, 무한. 근데 브론스 슬라임은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33원? 아이씨, 진짜.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33원. 하나당 지금 30개 가지고 있으니까. 99. 한 10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아이씨, 1000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다 쓰냐, 이거 진짜. 일로와. 그렇지, 행운의 슬라임. 원래는 잡을 수 없는 녀석을 이렇게 잡는 묘미가 정말 쏠쏠하지, 진짜. 행운의 슬라임은 아까 전에 그 얘를 금이랑 얘가 교배를 시켜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게 조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애매해, 솔직히. 얘가 지금, 잠시만. 원래 먹을 걸 주면은, 이런 식으로 돈이 나, 원래 행운의 슬라임이 돈이 나오지 않았었던가? 그래서, 얘를 따로 쓸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행운의 슬라임이 어떻게 쓰는 거지? 어? 미끈미끈한 슬라임을 잡을 만큼 실력 있거나 운이 좋을 랜처는 없다고 전해진다. 아, 난 정말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였구만. 고기네, 고기. 얘 고기를 먹여야 되네. 고기를 좀 가져와 봅시다. 일단 당근이랑 이상한 양파 좀 치우고. 아, 진짜 당근 꽉 차게 생겼는데, 진짜. 암탉은 키워야 되고, 암탉 두 마리만 들어가보자. 아, 아니다. 여기 암탉 많은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챙겨가지고 한번 봐보자. 그럼 얘는? 오, 먹는다. 이거 별로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당근만 던져줘도 낫잖아. 그리고 당근 나오고. 효율이 안 좋은데? 돈. 그렇지, 돈이 올려가네.
어쩌지 이거를? 분홍 슬라임이랑 행운 슬라임이랑 합치면 뭐가 나올까? 나 갑자기 그게 궁금했지. 키우기 가장 만만한 분홍 슬라임한테 이거 했나 매겨가지고 플루트를 하나 내볼게 해서 행운 슬라임 이거 먹어봐. 원래는 못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잡식성 일부 잡식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걸 먹이니까. 이거 먹으면 너 먹어놨냐 이제? 어 뭐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생김새는 참 웃기게 생겼는데 얘도 고기를 먹여야 되나? 얘도? 고기 한 마리만 더 가져올까? 아이고 또 우리 집 강아지가 또 세차하게 지네요. 이번에 저 친구가 그렇게 썩 효율이 안 좋다면은 어 먹는다. 아 돈 나오네. 돈 나오고 플루트 나오고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썩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다 얘가. 효율로 따지면은 저 친구가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이따가 앞으로 얘 행운이나 그 얘 자화 오면은 그냥 얘한테 그냥 이것만 던져. 그냥 당근만 던져. 그러면 어차피 이거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을 좀 많이 잡아와야겠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이거 지금 저거 구해와야 되는데 어? 아 여기 아직 안 뚫렸지? 헷갈린다 헷갈려 아직도. 아 저긴 또 언제 가냐. 멀고도 험한 길이다. 이 길 원래 이거 원래 정상적인 길이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어. 정상 루트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야 간신히 높이가 얼추 맞아요. 안 그러면은 높이가 안 맞아서 못 올라가. 이거 보니까 약간 와칸다에 있는 그 에너지 장벽 같은 그런 느낌 나. 이 벽 너머로 돌아다니는 것도 참 웃기네. 잠시만요. 어 얘네들을 먹여가지고 저거 도맹이 플루트 이거 저기 저쪽에서 쓸모가 있어가지고 도맹이 플루트 좀만 챙겨가자. 닭은 딱히 지금 또 닭 또 챙겨가지고 또 자리 인벤토리에 자리 없게 하지 말고. 어디가 길이냐? 아 저희가 입구구나. 절로 가야 되네. 여기 위에도 이게 있네. 그럼 이따 여기가 원래 올라올 수는 있는 장소인가 보구나. 포드가 있는 걸 보면 올라오는 게 불가능한 장소는 아니야. 오 뭐야? 여기 왜 얘네들 이렇게 줄지어서 있어? 이게 뭐야? 뭐지? 버그인가? 일단 양자 슬라임 또 챙겨가자. 일단 양자 슬라임 챙겨서 또 팔아 먹어야지 또.
먹은 애들은 좀 버리고. 오, 물 슬라임 이거 합쳐진 애도 있네. 역시 모든 세상은 신비롭다니까. 양자 슬라임을 계속 잡아서. 어, 이제 끝이네. 이제 갑시다, 이제. 이거 포드 열고. 모노크롬. 어, 양자 슬라임이 모노크롬이 됐어요. 자, 넘어가자. 이제 좀 여기도 진행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이제. 지난번에는 닭 잡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는데. 일단 저기 활성화 시키려면은 얘는 저 뭐야 덩굴 슬라임 제일 또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저거는 내가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먹이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회오리 슬라임. 일단 저 집으로 가는 길은 지금 뚫려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아마 내 기억에 여기가 돌멩이 플로트로 기억하거든요. 저거 여기랑 지금 보면은 여기가 빛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 여기 주변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박아주면 어, 여기도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위쪽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말고. 어, 저기 저쪽에 있었구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이 신비한 물, 고대물 돼가지고 고대물 펌핑. 고대물 이걸 해줘야 이제 좀 특이한 슬라임들이 잔뜩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여기서는 그것도 안 나와요. 그 뭐야 타르도 안 생겨. 아니, 생기긴 하는데 바로 사라져버려. 도미니 프로트지 다 갖다 버리고 얘네들로 다 구해가지고. 야광은 중요하지 않아. 야광 회오리 나르고. 더 없나? 나머지 다 라르고 된 것 같은데? 어, 여깄다. 모자이크 슬라임. 이 모자이크 슬라임이 내뱉은 거 하나 챙겨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뭘 먹지? 채소구나. 채소 하나만 먹여가지고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챙겨요, 이거는. 그냥 그 빛이에요, 그냥. 여기선 또 누가 나오냐? 어, 모자이크 슬라임. 열심히 챙겨다가 다 갖다 팔아야 돼. 자,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모자이크 슬라임 퀘스트를 깨도록 합시다.